그래서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일전이 아주 풍성풍성해서 참 보기가 좋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웬 꿀이 그렇게 흔해요? 뭐든지 꿀이 누구냐? 꿀고구마, 꿀밤, 맞아요. 꿀배, 꿀사과. 예. 그리고 저도요, 예. 예전에는 그냥 뭐 고구마를 살 때도 예. 단고구마 이렇게 샀는데 하도 꿀고구마가 많다 보니까 예. 무의식 중에 그쪽으로 손을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 예. 사람 간도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그저 달 때 단맛에 예. 만났다가 단물 빠지면 이내 심드렁해지는 그런 예. 요즘의 세대하고도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DV는 사랑을 싣고는 정말 밤고구마 같은 그리고 팥감자 같은 그런 예. 구수함이 오래 남아있는 그런 추억을 찾아 나서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죠. 이분은요, 상큼한 향이 나는 아주 가녀린 여자분입니다. 네. 강수지 씨를 모시겠습니다. 환영해 주세요. 긴 머리가 정말 맞아요. 예, 아주 소녀 같으세요. 저 감사합니다. 강수지 씨는 뭘 잘 먹어요? 저는 고기도 잘 먹고요. 네. 콩만 잘 안 먹어요. 아. 콩이요? 네. 아니 무슨 고기 먹인 보람이 하나나. 제가 고기를 참 잘 먹어요. 예. 한 몇 개월 쉬었다고 그러더니 아주 바지도 제 구멍이 나고. 점점 더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누구 만나러 나온 날인데 이런 옷이 편했어요? 차라리 이렇게 꾸미고 나오면 네. 네. 아 어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 차라리 그냥 캐주얼하게 네. 나가서 당기자. 네. 그래서 나왔는데 아, 꼭 나와 있기를 바라고요. 예. 꼭 보고 싶어요. 그쪽이 누군데요? 아 국민학교 아 초등학교. 예,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걔가 반장했고 제가 어떻게 하다 부반장이 됐거든요. 네. 아 그쪽은 정식으로 반장됐고 이쪽은 어떻게 하다 부반장이 됐나? 저는 부반장이 됐는데 예. 어, 좀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모르겠어요. 하여간 부반장이 돼서 제 짝이었어요. 아. 근데 참 애가, 아이가 예, 예. 아, 잘생기고 예. 아, 얼굴도 좀 하얗고 예. 글씨를 참 잘 썼어요. 아. 글씨. 네모 반듯하게 아. 글씨도 잘 쓰고 네. 또 인기가 아주 많았어요. 그러는 강수지 씨는 뭘 잘했어요, 학창시절에? 저는 축구를 잘했죠. 그래요? 고기 먹고 축구 온 사람이 그래 이렇게밖에 예. 안 되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하게 될 땐 조금 예. 그래도 좀 아니, 뭐랄까. 5학년 때까지는 예. 있으나 마나 한 애였고요. 네. 예. 기억이 저도 잘 안 나니까 근데 6학년 네. 때는 아, 우리나라의 여자 축구 선수가 되겠다. 예. 1년 동안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런 초등학교였거든요. 2002년을 내다보고 초등학교를 다니셨는데요. 네, 예, 제가 그래서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예. 그 초등학교 시절에 그 아이 눈을 예.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내면서 말했던 그 아이의 이름은 어떻게 돼요? 그리고 어느 초등학교죠? 아 후암동 가럴동에 있는 네. 서울 가럴동에 예. 있는 삼광초등학교고요. 예. 6학년 2반이었던 네. 네. 김세진이라는 김세진. 남자친구예요. 김세진? 예. 김세진. 김세진 씨가 됐겠죠, 지금은? 예. 그래요. 자, 삼광초등학교 6학년 2반 김세진 나와라. 투명한 음색, 고음이 아름다운 여자 가수 강수지. 보랏빛 향기 같은 은은한 매력을 지닌 매력 덩어리 강수지. 그래도 알고 보면 왕내숭에 말괄량이에 남자들을 사로잡을 만큼 독특한 개성이 있던 때가 있었다는데 자, 지금부터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책으로 한다면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강수지의 남달랐던 초신력 좀 보실래요? 오, 수지 큐! 난 초등학교 6학년 때 여자 축구부를 만들 정도로 축구에 푹 빠져 있었고 내가 세진이와 친하게 된 것도 축구 때문이었다. 패스! 패스! 수지야, 강수지, 여자 축구부 주장. 뭐? 수지가 축구를. 어머, 제니 반장 김세진. 세진아, 미안해. 근데 나 아까 멋있었대. 놀랄게. 말벌량이처럼 갑자기 변해버린 모습에 놀란 세진이는 6학년 때 내 짝꿍이자 날 좋아하는 아주 잘생긴 아이였다. 언니, 저것들이 날 놀려? 어이, 정말. 이미 저때 수지 큐가 유행할 때. 언제나 유행인 것 같아요. 세진이 너까지 웃는 거야? 그래. 그러면은 지금부터 떠든 사람 이름 적는다. 치사하게. 너가 더 치사하다. 좋아,
그럼 내가 너한테 이 노래 했으면 좋겠니? 아빠 돼지 아기 돼지. 예전에도 노래를 참 잘했나봐요. 꼬투리를 보면 나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라고. 야 김세진, 넌 날 좋아하는 거니 안 하는 거니? 웃지만 말고. 패스. 축구는 남들만의 전유물인 걸까? 여자와 축구하기 싫다는 세진이로 인해 난 집안에서 축구 연습을 혼자 해야 했다. 축구광이었다는 사실은 참... 다리 아프다. 예, 네? 네, 제가 고무줄을 못해가지고요 축구를 하게 됐었거든요. 수지야! 너 도대체 얼마나 혼날 정신 차리겠니? 어? 세부추를 축구화로 바꾸더니만 이제 거실에서 축구만 축구... 할 수 있다면 뭐든 못하겠어요. 너 신축구화랑 공 이리 다 못 내놔? 이거 다 없애버려, 찢어버리던지 해야지. 이나야! 뒤에 있는 애 팔 아프겠네, 정말. 나는 축구가 차면 어디가 덧나나? 난 어느새 세진이가 내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았고, 난 내 마음도 몰라주는 세진이가 미워 그만 울고 말았다. 학교 성적이 뚝 떨어져 단체 기업을 힘겹게 받던 어느 날, 세진이 알았지? 우리들은 벌받기 싫어 꾀를 부렸고. 어? 수지야! 괜찮니? 괜찮니? 업혀, 선생님 업혀. 야호! 성공이다! 선생님, 수지 안 아프니까 업지 마세요. 뭐? 수지야, 괜찮니? 아, 아파요. 메롱! 수지야, 너 안 아프잖아. 내키놈! 친구를 모함하다니. 난 평소 세진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던 터라 우연히 찾아온 좋은 기회를 포착! 오매불만 기다리던 세진이 골탕 먹이기를 시도했는데 내 장난이 너무 심했나? 세진이는 그날 억울하게 당해야만 했다. 세진아, 나도 네가 좋단 말이야. 부암동 쪽이 왜 그 먹을거리가 많은 골목이지? 네, 난 세진이와 함께하는 모든 일이 즐거웠다. 반장이었던 세진이는 학급 일을 도맡아 할 정도로 책임감이 강했고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아이였다. 그런데 세진이와의 즐거웠던 초등학교 시간도 잠시, 우린 졸업을 마지막으로 이별을 해야만 했다. 중학교에 들어가더라도 친구들 잊지 말고, 알았지? 네! 1999년 12월 며칠 날 보자 했지? 24일이요! 아, 그랬어요? 잊지 마라! 예. 3년 남았어요? 예. 예. 수지야, 우리 12월 24일 절대 잊지 말자. 약속! 세진아, 너도 잊지 마. 날 좋아했고 나도 좋아했던 김세진. 어딨니? 정말 정말 보고 싶다. 왜 하필... 크리스마스 이브날. 아니요, 그건 저희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와, 까마득하다. 저거 저런 날 안 올 것이다 그랬는데 어머, 몇 년이면 이제 3년 앞으로 나갔었잖아요. 기억하고 있을까요, 지금 김세진 씨가? 아마 반장이니까 기억해야 돼요. 맞아요. 이 강수지 씨 어디로 보나 이 축구를 좋아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떤 뭐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국민학교 남자 축구부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남학생 중에 한 명이 점심시간에 축구를 딱 하고 나서 네. 수도가에 가서 머리를 딱 담궜다가 이렇게 했는데요. 네.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아, 나도 저걸 꼭 해야지. 네. 그래서 저걸 하려고 일단 축구부를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가 주장이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학교에서 공인은 안 했어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 집에서 한 번은 생각해봤을 거예요. 걔가 혹시 장가를... 아유, 갔을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왜요? 왜 이렇게 단정을 하고... 아, 근데 솔직히 안 갔으면 아, 끝나고 라도 차를 마시러 가야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어저께 솔직히 새 앨범 녹음하려고 가사를 쓰다가 늦게 잤거든요. 근데 가사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갈 일이 걱정이 돼서. 아니, 걱정이라보다 너무 오랜만에 만나야 하니까 그래서 아, 가사 쓰면서 못 잤다고 해야지 이런 말은 많이 했지만 걔 때문에 못 잔 것도 같고 오늘 처음 듣는 얘기가 참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요. 아, 장가를 갔을 거야. 갔을 거예요? 애기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만약에 아니면 차 마시고 만약에 차 마시고 장가를 갔으면? 반장과 부반장으로서 1999년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볼까. 그거는 진짜 학급 반장으로서의 의무네요.
예, 저는 반년만 부반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책임감이 강하네요. 예. 아주 강수지 씨가 오늘따라 아주 근사하네요, 정말. 예. 어쩜 이렇게 말이 턱턱 나와요. 이참저참 정말 궁금하네요. 예. 이창병 씨가 아마 카메라 밀고 예. 나갔을 거예요. 쫓아나가 보자고요. 예. 예. 선생님들이시래요. 네, 아는 선생님 계실 거예요. 정말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혹시 아는 선생님처럼 잔여긴 사람이에요. 잘라야지. 여기서 선생님들 참 재미있으세요. 근데 모습은 보랏빛처럼 선생님들께서 우리 프로그램에만 나오시면 저렇게 아주 즐거워하세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강수지 씨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제자를 위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가 좋은데 아 강수지 씨의 그 우리 짝사랑했던 그 친구를 찾기 위해서 교장 선생님 잠깐만 이쪽으로 오시고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그 어렸을 때 그 짝사랑했던 친구가 있어요? 있지요. 있어요? 그럼 그 친구가 지금 이 방송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저 보고 싶을 거예요.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럼요. 아오 미모만 남아있으니까 여교장 선생님이시네요. 늙었죠? 아니 아직도 미인이세요. 아이 창피해. 자 강수지 씨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모습 너무너무 보기 좋은데 강수지 씨가 보고 싶어하는 바로 김세진 씨를 찾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선생님들 출발! 나왔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여저 교감장. 어 근데 선생님들 한 분 더 계시나요? 네 지금 수업 중입니다. 수업 중. 네. 근데 선생님 저기요 가수 강수지 씨 아세요? 잘 알죠. 어떻게 잘하세요? 어 뭐 아주 예쁘고 예쁘고 여성답고 여성답고 귀엽고 허리가 아주 가냘프고 어느 정도 되나요? 이 정도죠. 뭐. 이 정도. 네. 그럼 교감 선생님 아 우리 쌈 이 정도. 교감 선생님은요? 저는 이 정도. 알겠어요. 교환 선생님 너무 유머가 있는 맛인데 근데 강수지 씨를 딱 보면은 이제 여기 강수지 씨 여기 지금 보거든요. 예, 예, 예. 이쪽 가까이 보세요. 예, 예. 여기, 여기 보이시죠? 예, 예. 예. 악수 한번 하세요. 악수 한번 예, 예. 예. 강수지 씨한테 인사 한번 하세요. 예, 예. 예. 수지 형 이제 결혼할 나이 됐죠? 그럼요. 예, 예. 이번에 예, 좋은 사람 만나서 금년에는 꼭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수지 씨를 만나는 남자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어, 수지 맞죠. 아. 수지 맞죠. 수지 맞죠. 근데 강수지 씨가 찾는 분의 그 어렸을 때 짝사랑했던 친구, 서로 좋아했던 친구가 바로 김세진 씨라고 네. 배구 선수 말고 예, 예, 네, 김세진 씨라고 아니고. 네, 그래서 저 일단 강수지 씨의 그 생활 기록부를 보고서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예, 예. 본명이에요? 예, 박글수지. 어, 여기서 강수지. 예. 그쳤어요? 강수지.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아버님 이름이 강용서 씨, 전순혜 씨. 예. 자, 성적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그래, 아이고. 성적. 아유, 야, 선생님이 갑자기 손으로 딱 가르치네요. 자, 성적 한번 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세진 군이랑 같이 다니던 6학년 시절 너무 잘했네요. 여건요, 여건요, 수지. 여건요. 수지. 야, 그래서 강수지 씨예요, 그죠? 강수지 씨가 보고 싶어 하시는 바로, 바로 김세진 씨랑 봐야 되거든요. 예, 예. 반장 성적표. 예. 여기다. 김세진. 그쵸, 선생님? 김세진. 자, 그러면 강수지 씨랑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잘했는지 성적을 한번 공부 잘했어요. 성적. 아, 그래요? 짜짠! 아유, 선생님. 아, 전부 쓰네요. 수수수수. 예. 모두 다? 예, 얼 쓰네요. 얼 쓰지, 그죠? 저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정말 열심히 찾았는데. 일단은 주소가 중요하니까 주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강수지 씨가 제일 궁금한 거. 자, 주소! 서울시 용산구 가롤도. 아직도요? 이제 저 주소를 시장가서 찾아 나설 거니까. 그 집입니다. 만약에 이 집이 김세진 씨가 진짜 사는 집이라면 아, 정말 빨리 찾는 건데 고생을 안 하는 건데 자 노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KBS TV를 사랑을 지켜 전화왔는데요. 저 혹시 이곳이 김세진 씨 댁 맞습니까? 그렇게 오래 살아요? 그 집에 그냥 사나 봐요. 잠깐 전에 집에 가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냥 예. 가롤동이다 이런 거 알아요. 아, 가본 적 어머니 예.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몰라요. 20만 아 그때 그 친구할까요? 엄청나게 큽니다. 어머 저 어머니 생각나요? 어머니 생각나요? 네. 학교에 간혹 오셨었어요. 아유 통로가 꽤 기네요. 근데 누구 예, 어머니인지 예. 몰랐거든요. 아 그래요? 혹시 가수 강수지 씨 혹시 아세요? 안지요. 네. 아세요? 어떻게 네. 아세요? 아 우리 세진이하고 국민학교 동창이죠. 그냥 동창? 네. 아 그래요? 강수지 씨 여기 보고 있는데 인사 한번 하실래 강수지 씨? 예. 예. 안녕하세요. 진짜 오래간만이다. 예. 그리 예쁘고 가닥프게 그냥 잘 자라더니 지금도 하늘도 가늘고 예쁘게 잘 어머 똑같으시네.
예, 예. 고맙다. 예. 너 찾아줘서. 예. 아유, 그래죠. 아드님들하고 한번 해줘야죠. 모습이 어머니 모습이에요. 네. 아드님. 우리 아들 조상 많아요. 아, 아버지. 예. 네. 잘생기고요. 잘생기고. 네. 또. 똑똑하고요. 똑똑하고. 네. 또 착하고요. 착하고. 네. 그리고 너무 멋있죠? 멋있죠. 네. 여자들한테 인기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우와. 어머님들은 잘생기 하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아, 고맙기도 하고. 근데 지금 길세지 있으시죠? 어디? 회사 갔어요. 어디 회사? 예, 대형교육이요. 회사 다니시네요. 광고 기획 회사 같은데. 어, 네. 안으로 들어가. 근데 왜 저를 못 만났죠? 글쎄 말이에요. 이쪽 보니까 김세진 씨. 여기 있습니다. 김세진 이꼬르 강수진 하트. 아, 이거 많이 찾으면 이거 하트 이루어집니다 이거. 광고도 많이 했잖아요, 강수진. 그래서 김세진 씨요? 저 아닌데요. 아니세요? 예. 어우, 깜짝 놀랐네. 김세진 씨 줄 알았어요.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예. 김세진 씨 혹시 그거 아세요? 예. 잘생겼어요? 예. 우리 회사에서 제일 인기 많아? 그래요? 예. 어우, 강수지 씨 좋아하세요 혹시요? 강수지 씨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럼요. TV를 예. 사랑하실 거예요. 아, 사람이 사주로 김세진 씨 찾으러 왔거든요. 예. 강수지 씨 좋아하세요? 아,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하세요? 예. 강수지 씨의 어떤 거 좋으세요? 그대 모습은 그가 빛처럼 아싸! 근데 김세진 씨는 아니죠? 예. 예. 아니, 제가 김세진 씨는 아니고? 아닌데요. 아니죠? 예. 예, 그러면 보라빛처럼 앉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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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이분은 아니고 저 혹시 저 김세진 씨 혹시 아니시겠죠? 아닙니다. 아니시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저기 저기 저 TV를 사랑하실 것을 아는데요. 예. 가수 강수지 씨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죠. 좋아하세요? 어느 정도 좋아하세요? 아, 뭐 남자라면 뭐 이쁜 여자는 당연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김세진 씨 혹시 아세요? 아, 저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 그래, 어떠세요 그 사람? 그분 김세진 씨 그분 어떠세요? 술도 좋아하고 인간관계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고. 네, 그래 지금 김세진 씨 어떠세요? 저희 지금 중요한 회의가 있어갖고 예. 저희 뭐 일할 때마다 쓰는데 제작 회의 하거든요. 예. 아마 그 회의 올라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제작 회의. 아, 강수지 씨. 지금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분야라고요? 이준혁 씨 있는데 안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KBS TV를 사랑하실 것 같습니다. 많이 한번 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이 회의 중에 이렇게 갑자기 찾아서.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너무 미남이세요. 이해가 저도 잘 볼 줄 알죠. 아유 예. 스스로 거울을 보고서 놀라시고 그렇죠. 그렇죠. 예. 깜짝깜짝 빛이 나니까 그렇죠. 예. 예. 아 진짜 잘생기셨는데 혹시 가수 강수지 씨 아세요? 잘 알죠. 잘 아세요? 좋아하세요? 강수지 씨. 딱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래 잘하고. 노래 잘하고. 그 중에 어떤 노래? 보랏빛 향기. 보랏빛 향기. 하나 둘 셋. 그대 모습은 아쩍쩍쩍 보랏빛처럼 그렇죠 그렇죠 아쩍쩍쩍 살며시 다가왔어 남 회의하는데 들어가가지고 좋습니다 이게 야 근데 이게 이게 진짜 진행형을 보고서 전 깨달은 건 배가 아무리 나와도 노래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분명히 강수지 씨가 보고 싶어하는 분 김세진 씨가 계실 거예요 한번 보시죠 어떤 분이 갈까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있어요? 자 강수지 씨 아 모르겠어요 전부 다 김세진 씨 함수 좀 들어주시죠. 김세진 씨. 어느 분이세요? 저쪽에 있네. 이야. 저 사람. 이쁘네요. 신발 뒤쪽 같은 것은 안경을 끼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여전히. 멀리서 봐도 안경 끼고 있는. 아니 자세히 보려고 했더니 어떻게 안 보이네요. 아 서울에 있네요. 서울에 있네요 정말. 네. 그리고 아, 먼저 살던 그 집에 그냥 살고 있고. 예. 아 김세진 씨. 아 그랬어요. 예전처럼 예. 흰 얼굴에 정말 아주 김세진 보이는. 예. 예. 만나면은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아 결혼했는지 일단. 아 그렇죠. 어, 예. 예. 그리고 와이프랑 같이 왔는지, 아기 예. 있는지. 예. 예. 그리고 왜 나 안 찾았는지. 예. 어 내가 잘 사는지 궁금하지 않았는지. 아 됐어요. 너무 너무 얘기할 게 많아요. 일어나 보세요. 것 같아요. 예. 아 그래. 그 저쪽에서는 또 강수지 씨한테 예. 살림 형편은 어떤지. 무릎이 다 튀어나와요. 예. 아 김세진 씨. 아주 뭐 저 사회생활 아주 잘하고 있네요. 부가중심 다 그렇게 자꾸 잘 해나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아까 물어볼 거 여러 가지 많이 꼽았었으니까 예. 저희는 쭉 빠져 있을 거예요. 예. 아주 열심히 좀 물어보세요. 자, 저쪽이에요, 강수지 씨. 이쪽. 예. 불러요? 예. 아, 예. 삼강 초등학교 6학년 2반 반장. 난 무슨 말을 내라 그랬는데 예. 한 번만 더 앞이 길어요 자 뭐? 처음부터요? 네 예, 다시
삼강 초등학교 6학년 2반 반장 김세진 나와라. 되게 쑥스럽다 이렇게 만나니까. 넌 옛날 얼굴하고 조금 많이 남았구나. 내가? 응. 정말? 나 알아봤어. 아, 못 알아올 줄 알았는데 너. 길에서 봤으면 좀 몰랐을지 모르... 나 똑같아? 너는 그대로야. 나 이렇게 예쁜 옛날에? 해본 소리 이거. 사람이 별로 안 많았으니까 좀 낫지 수지가. 어머. 나 기억나. 그럼. 나 어땠어 애가? 되게 첫인상은 얌전하고 조용하고 네. 되게 예, 좀 겸연쩍어요. 네. 근데 왜 물어볼 거 굉장히 많았는데 했던 예, 제가 반도 안 물어봤어. 아, 너 결혼했니? 그래. 예, 맞아요. 예. 했다. 어? 했어? 했어? 어? 결혼했어? 했지. 언제 했어? 한 3년 됐지? 그랬구나. 예. 애기는? 그게 애기는? 애기는? 애기는 지금 큰애가 아직 안 나왔는데 내년쯤 가질 계획이야. 아, 그래. 어머, 축하해. 저기 저 동창회 같은데 자주 나가세요? 국민학교 동창회는 한 번도 없었어. 아, 그랬습니까? 너가 반장이니까 너가 만들어야지. 그렇지. 해줘요. 네. 어쩜 그렇게 옳은 말만 하는지 몰라요, 오늘은. 내가 연락처를 동창들한테 물어봤는데 모르더라. 나? 연락된 사람이 별로 없지. 그랬구나. 그래, 섹시는 어떻게 만났어? 저희 섹시요? 예.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예. 아, 미팅에서 만났습니다. 그럼 강수지 씨... 나 좀 미팅 좀 해줘. 나 여기 나온다니까 많이 시켜달라고 그래. 그래? 예. 이게 장가를 갔다 오는 거 할 말이 없네. 걔 부인이나 네. 좀 보여줘요. 어디 있어요? 혹시 같이 오셨어요? 같이 오셨어요? 네, 같이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어디 계세요? 혹시 어디 부인? 계신가요? 김세진 씨 부인. 아, 저기 계세요. 계시네요. 들어오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인이신데. 좀 올라오세요. 좀 더 가까이 뵙고 싶으시죠? 이쪽으로 좀 올라오세요. 허리도 날씬하다. 지금 오셨어요?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아, 굉장한 미인이시네요. 가운데로. 네, 이쪽에서 오십시오. 어디서? 비교될 텐데. 아니에요. 어디서 본 듯한 분 같기도 하고.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지금 한국섬유신문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섬유신문사. 기자예요? 아, 네. 그러세요. 뭐... 아주 전문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 남편이 이렇게 미팅에서 만나셔서 오늘 반 동안이나 교제하셨어요? 7년 교제했어요. 그럼 그동안에 강수지 씨 얘기를 들었어도 70번은 들었겠네. 네,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예. 그 집에 가니까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무슨 사진이요? 강수지 씨 사진. 그게 그 산 건지 구매를 한 건지 원래 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강수지 씨를 되게 좋아하나 보다. 마음이 불편하긴 했었죠. 그럼 오늘 여기 나오실 때도 조금 어떠셨어요? 맨 처음에는 별로 그냥 기분이 그냥 그랬는데요. 네. 방송 나간다니까 하도 다들 부러워해가지고 네. 지금은 너무 좋아요. 네. 이제 부드러운 일이 좀 나와요. 내 이 양반하고 할 얘기 없어. 가운데로 좀 나오세요. 근데 7년 동안 연애하셨다니까 저는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아, 그러네. 정말. 기자시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강수지 씨와 그 남편과의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취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저는 조금 걱정하고 나왔거든요. 분위기가 난처해지면 어떡하나, 나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그랬는데 분위기도 좋고 자주 좀 뵀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요? 근데 평소 습관이요. 이 코를 자꾸 이러시는데 그게 난처할 때예요? 기분 좋을 때예요? 난처할 때. 아직까지 좀? 저쪽 카메라를 보니까 강수희 씨보다 훨씬 못생긴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예. 저 김세진 씨랑 함께 사시는 분 오늘 턱 본, 왜 첫 느낌이 있죠, 여자끼리? 첫 보기 어때요, 느낌이? 굉장히 아내 덕을 많이 좀 보실 것 같고요. 아내가 굉장히
똑 부러지게 잘 챙기실 것 같고 예. 잘 만났다고 생각되고 늦게나마 정말 축하해요. 네. 예. 실제 강수 씨 보니까 예, 저도 축하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남자 있으면 저 소개해 좀. 아, 괜찮으세요. 진짜로. 네, 정말 좋겠네요. 네, 그럴게요. 그래서 예. 1999년 10월 24일에는요, 저 남편도 예. 같이 예. 아니 그러면 지금 네. 저쪽 한쪽 구석에서 계신 강수지 씨하고 아. 우리 강수지 씨하고 두 분에서 네. 지금 아까 상방 초등학교죠? 예. 그 6학년 2반 그 예. 동창들한테 직접 두 분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아, 더불어서 담임 선생님께도 예. 인사드리시고 예. 상학 초등학교 6학년 2반 예. 황병건 선생님 외 아, 우리 동창 6학년 2반 얘들아 예. 네. 아, 1999년 예. 10월 24일 날 학교에서 만나고 예. 그 전에 예. 여기 반장하고 나 반년만 무반장 했었는데 나 있으니까 우리 동창회 하자. 그러자. 예. 아, 아주 만년 소녀예요. 지금도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6학년 2반 그 그냥 2반인 채로 있는 것 같고 이 저건 뭐 그렇죠? 저보다 더 오빠 같네요. 참 듬직하고. 예. 예. 고마워요. 어제 협조를 잘해주셔서 예. 프로그램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가실 때는 두 분께서 손을 잡고 가시면 어떨까요? 아, 남자 친구가 같은 친구죠. 퇴장을. 아니요, 저, 아니 아니 저 같아도 저 같아도 질투 나요. 안 그래요? 아 오늘. 아 이것도. 아 저 같아도요. 예. 질투 나지. 그래요? 팔짱 끼고 그게 편할 것 같아요? 예. 강수지 씨는. 예. 그래요, 그래요. 편해요. 그게 좋아 보인다. 예. 맞아요. 정말 좋아 보이시죠? 예, 예. 그러면, 예. 그러면 저 대가선 뒤따라가. 그러면 둘이서 앞장 서시고 예. 앞장 쫙 서시고 김세진 씨가 주고 박수 주십시오. 예. 자, TV는 사랑을 싣고 이제 두 번째 손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분 또한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가깝게 느껴지는 기상 전문가 네. 김동완 씨를 모시겠습니다. 김동완 씨를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세요. 요새 예. 어디 사세요? 요즘 화곡동 살죠. 화곡동 사세요? 예, 예, 예. 화곡동에서 저 장사하실 분들 중에 그 우산 장사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이리로 가십시오. 왜냐면 우리 저 김동완 씨께서 아침에 우산을 들고 나가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내다보고 있다. 응, 오늘 비 온대. 그러고 맞아요. 예, 그래요. 예. 어떤 분을 만나시려고요? 방송에 계시는 예. 분들은 만나기 참 쉬울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런데 예. 사실은 제가 좀 너무 무심했고 네. 내가 이 선배한테는 좀 사과를 많이 해야 돼요. 선배님이세요? 예, 선배자 친구고 네. 또 스승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제가 그 초등학교 시절에 아주 예. 장난꾸러기였어요, 제가. 네. 네. 그 6학년 1학기까지 구구쌤을 못 외웠으니까 제가요. 아니, 좀 안 믿겨지는데요. 아, 난 그렇게 하심한 분인 줄은 정말 몰라요. 그렇게 장난만 네. 치고 이랬는데 네. 그 6학년 2학기 때부터 이 선배님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 공부를 배우고 네. 또 선배님한테 모든 것을 그 일거수 일투족을 전부 그 네. 이 선배님이 챙겨줬어요. 네. 그래가 그때부터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서 이 선배님 덕분에 중학교 1학년 2학기 년까지 네네. 제가 1등을 했죠. 아, 예. 그런데 3학년이 되니까 이 선배님이 졸업하고 나가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3학년 때 또 1등을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나로 봐서는 예. 스승이자 친구이자 선배 네. 예, 이런 분이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나이 차이는 아마 한 두 살 정도 차이 날 거예요. 두 살 정도. 예, 정확히 모르겠어요. 중학교를 다니셨으면은 네. 그곳이 어디에 있는 어느 중학교입니까? 고향이 김천이시죠? 김천입니다. 예, 예. 김천에 있는 그 당시 그 농림중학교라 그랬어요. 예. 지금은 없어졌죠. 이제 농림고등학교는 있고 예. 중학교는 없어졌죠. 네. 우리가 들어갈 때는 6년제니까 근데 네. 중학교는. 예. 아, 그렇군요. 그분의 조남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분은 나는 외동이에요. 네. 근데 그분은 형제간이 아주 많아요. 네. 그 이름이 종1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 선배님이 종9예요. 아,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김종구라고 말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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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종구 씨와 구구단도 못 외웠던 김동완 씨. 그 옛날 시절을 함께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경북 김천.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한국형 플래스터 건프 김동완 출연. 하늘을 꽉 잡은 남자 기상통보관 김동완의 48년 전 중마고와의 추억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누나, 선배를 봤으면 인사를 될 거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이것 봐라, 금방 지내. 엎드려 맞춰.
발급 택배기 10배 실시해. 지혜나 지금이나 등교길은 망치다 이거. 야 우리 동네 친구 아이가. 아 그걸라 일나나 동아나 오늘 공빵 잊지 말 그래. 그래 알았다 그래. 이 친구가 김정구. 나의 고향 친구이자 학교 1년 선배. 동아리의 그림자 같은 존재. 정구야 정말 고마워. 마을에서 똑똑하고 공부 잘하기로 유명했던 정구는 내 공부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동네 친구였다. 당시 동네에서는 친구들 몰래 공부하는 것이 대유행이었고 나 역시 미흡한 과목을 보충하기 위해 항상 1등만 하는 종구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됐다. 야 노루야 빨리 들어오거래. 난 달리기를 잘해 별명이 노루였고 종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마냥 행복했다. 아무도 본 사람 없지? 없다. 아, 오늘 어디 할 차례고? 오늘 고려가요. 고려가요? 아 여기. 근데 남녀 상렬 지사라는 게 뭐고? 남녀 상렬 지사 이놈아야! 그것도 모르나? 그거는 가수나하고 머신마하고 사랑하는 거 아이가? 사랑하는 사랑의 노래네? 그래 그래! 공부가 이렇게 재미있는지 처음 알았다! 우리 공부하자! 난 종구로 인해 공부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다. 친구가 아니면 좀 잘... 밤을 나서만 공부하다가도 예. 난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했고 예, 예, 예. 그럴 때마다 종구는 큰 형님처럼 따끔하게 나를 나무라곤 했다. 30몇수가 전해지고 있다. 동아나 지금 니 전화. 야 이놈아 정신 차리라. 니 그래갖고 이번에 1등 하겄나? 목표를 1등으로 정해놓고. 야 알았다. 그래 공부하자. 정구는 나의 무거운 눈꺼풀을 이기게 하는 유일한 친구였다. 악장 가사 그리고 시영아. 아우 저 엿 정말 군침 도는구만. 우리 엿 먹고 하자. 엿? 엿 먹어라. 물도 물어. 자. 맛있다. 맛있다. 나도. 종구는 날 친동생처럼 대해줬고 나에게도 종구는 점점 편안한 존재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었다. 형제들은 많았지만 아주 인자치였던 거예요. 그러다가도 배만 고팠다 싶으면 과일 처리를 서슴치 않을 정도로 개구쟁이들이었다. 야 이상 진짜 맛있다. 한 개 물고 오자. 김천 쪽에도 과수원이 많았어요. 지금 소금바람이네요. 나요. 야, 종구야, 빨리 뛰어. 잘 달리는 난 노루만 꽉 붙잡으라고. 잡히면 안 돼. 우린 등굣길을 항상 같이 하는 사이였고 네. 종구는 자전거로, 자전거가 없는 난 십리길을 달리기로 등교를 했다.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좀 서봐라. 니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란 말도 모르나? 어? 동원아, 야 봐라. 아니 자전거 뒤에라도 좀 태워달라고 그러시죠? 네. 차한테 갖다 주고 온나. 이게 뭐고? 남녀 상렬 지사도 모르나? 얘네 편지네. 그래, 예. 빨리 전해주고 온나. 알았어, 이쯤이야. 야야, 이거 정구가 전해주러 가더라. 참, 가스나가 내숭 떨기는. 야, 얼른 받아. 그렇지. 아이고, 가스나 좋으면서 왕내숭은. 정구야, 내 실력 어때? 어? 아이고, 저 꽤 많은 꾀돌이 힘든 건 맨날 나만 시키고. 그래도 난 널 정말 미워할 수가 없어.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난 시간이 날 때마다 정구 몰래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다. 아, 좀 쉬었다 하자. 학생은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짓을 일을 하면 되나? 공부를 해야지. 동아나! 정구야! 어? 아, 저 녀석이 여기를 어떻게 알고? 여기서 지금 뭐하노? 돈을 벌어야지, 월세금을 내지. 아, 그럴 정도로 힘드셨어요? 예, 그랬어요. 옷이랑 먹어라. 많이 힘들겠다. 아니다. 고생하시는 우리 엄마를 비하면 무엇도 아니다. 다른 자식이 울기는 네 나중에 선생님 되고 싶다 했지? 니네 꼭 선생님 될 끼다. 고맙다 정구야. 정말 고마워. 정구는 항상 이렇게 보이지 않는 힘을 내게 주었고 어려웠던 시절 난 정구 덕분에 큰 위안과 마음 든든함을 느낄 수 있었다. 정구야 우리에게도 밝은 미래가 있겠지? 어떻게 보면 아주 형 같은 존재였네. 예 그래? 예 그러네요. 같은 학년이었지만. 예. 가난하고 정이 굶주린 나 김동환과는 달리 정구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정이 많은 친구였다. 우린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의기투합이 잘 됐고 동네에서 알아주는 단짝이자 개구쟁이였다.
참 좋네요, 지금. 난 종구 덕분에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내가 1등을 할 때마다 종구도 함께 기뻐해 줄 정도로 종구는 넓은 마음을 지닌 진짜 사내 대장부였다. 난 종구를 좋아했고 종구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항상 잊지 않고자 했다.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우정, 그건 우리만의 욕심이었을까? 종아라! 종아라! 종구야. 요새 공부 잘 되나? 네 경북고등학교 가게 됐다며? 그래 됐다. 와, 좋겠다. 유독 공부 열심히 해갖고 경북고등학교 왔나? 그래, 종구가 내 꼭 갈 끼구나. 그래. 우리 대구에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래, 내 꼭 갈 끼다. 그래. 종아라! 그래, 우리 거기서 보는 길에 하라. 아니다, 난 끝까지 뛰게구마. 그래, 가자, 가자! 종구야, 정말 고마워. 하지만 나라고 맨날 너의 짐만 들 수는 없어. 항상 내게 힘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 난 집안 형편으로 인해 공고로 진학을 했고 우린 그렇게 헤어지고 말았지. 46년 전 나 노루와의 마지막 헤어짐을 기억하고 있니? 자전거가 없어 항상 뛰어다녀야 했던 나 김동환에게 노루라는 별명을 붙여준 친구, 지금 어딨니? 정말 보고 싶다. 별명을 지어준 바로 장본인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면 그럼 호칭이 친구 일경은 종구야 그럴 거고 형처럼 느껴졌을 땐 종구형 그랬을 거고 그 호칭이 아주 어려우셨겠어요. 근데 거의 종구형이라고 그랬죠. 아, 거의 그랬죠. 그 외롱하니까 나보다 모든 것이 그 생각하는 면이나 모든 것이 앞서 있으니까 또 그 형이 또 나를 나쁜 쪽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방향 쪽으로만 가르치니까 그 형의 말이라면 안 할 말로 저 부모님 말보다도 더 믿는 그런 사이였죠. 뭐 가정 환경으로 보나 또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학업 성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또 그런 의협심이라든가 남의 어려운 점을 헤아려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고 보면 어디 사회 진출을 하셨더라도 글쎄 근사한 데서 좀 지도자적인 어떤 글쎄 뭘 했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은 그 친구가 뭘 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김종구 씨께서 지금 사시는 곳을 한번 찾아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십시오. 아마 잘 될 거예요. 같이 보시죠. 이런 거를 끌어! 더 이상! 뛰기다 뛰기다! 잠깐만! 그게 아니고요! 이리 와! 아니 저희 리포터네요. 46년 전 경북 김천시 농소면 한농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설거지 동네 아이들의 소유로 주동자는 개돌이 김종구와 임박질 잘하는 노루 김동환이라 본인은 생각한다. 잠깐만요. 김동환 씨 안녕하세요. 자 그때 그 시절 기억나십니까? 김종구 선생님이랑 동네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서리도 하면서 같이 지냈던 그 시절 기억나시죠? 자 지금 이 자리에 이찬수 선생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누구? 안녕하십니까? 예, 김동환 선생님 잘 아시죠? 잘합니다. 예, 그 옛날 어린 시절은 어땠었어요? 아, 전혀 모르겠네. 냉랄하고, 아, 그래요? 그 놀기 좋아하고, 코도 많이 흘리고. 코도 많이 흘리고. 우동네이기 때문에 같이 학교 다니면서 내들고 다녔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 지금 김동환 선생님 딱 보고 계신데 인사 한 말씀 딱 하세요. 카메라 딱 보고! 동환아. 동네 선배님이신가 봐요. 너 들고 다니면서 말이지. 포도 말리는 거 내가 따가지고 가면서 들고 다니니까 정말 보고 싶다. 이번 추석에는 꼭 일어나서 같이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같이 놀자. 좋습니다. 추석 때 꼭 오십니까? 아, 오신대네요. 너무 좋겠네요. 고맙네. 지금 김동환 씨가 김종우 선생님을 너무 보고 싶어하고 있거든요. 같이 찾으러 나서시겠습니까? 같이 가지요. 아, 같이 가죠. 좋습니다. 그럼 농림중학교를 가기 전에 파이팅 한번 해주십시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농림중학교가 지금 TV를 사랑하실 것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농림고등학교죠. 선생님이 너무 멋쟁이신 것 같아요. 다 늙었는데요. 아니에요. 어디가 진짜 조명이 필요 없으시겠어요. 이마가 많이 잡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학교가 옛날에 농림중학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1950년도 학제가 개편되면서 고등학교로 됐죠. 아, 지금 고등학교. 현재는 김천농공고등학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걸 왜 여쭙냐면요. 기상통보한 김동환 씨가 농림중학교를 나오셨거든요. 맞습니다. 아시네요? 아, 유명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김도환 선생님께서 예. 고향인 친구인 지금 김종구 선생님 찾고 있거든요. 아, 예. 네, 찾기 전에 김동환 선생님의 어린 시절을 거슬러 올라가고 싶은데. 아, 학적부가 네, 남아있을까? 그 옛날 학적부 좀 봤으면 좋겠다. 아, 예. 학적부 있으면 저는 참 골동품감. 그렇죠. 아, 있네요. 이야, 참 있네. 아, 근데 좀 잘생겼는데. 단기로 나가네요. 사진이 없네. 예, 그때는 사진이 없었습니다. 예. 아, 그래도 지금 성적이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예. 자.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비교를 해보자. 예, 그렇습니다. 야, 정말 2학년 76명 중 1등. 예. 예. 3학년 좀 떨어졌네요. 자, 김종구 선생님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김종, 김종구 선생님 나왔네요. 자, 또 성적을 또 봐야겠죠? 성적을 보니까 석차. 네, 1학년 때 83명 중 1등. 1등. 이분 역시 18명 중에 1등. 네. 어머, 김동환 선생님이랑 너무 똑같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쵸? 예. 1학년 때도 1등, 2학년 때 1등, 3학년 때도 김동환 선생 떨어지셨고요. 좋구나. 같이 단에 공부하다가 1등하면 같이 1등하고 예. 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코 올리면 같이 코 올리고 너무 같이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우정이 예. 굉장히 돈독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주소니까요. 예. 선생님 주소 짠 나왔습니다. 금릉군 농소면 월곡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릉군. 아유 지금 참여팔로 나가시나 본데 예. 지금 여기요 김종구 선생님 댁이 어디예요? 예예 여집입니다. 바로 여집이에요. 어? 바로 여집! 금방 찾았네. 아유, 난 너무 똑똑한 것 같아. 너무 잘 찾은 것 같아. 그러네. 너무 쉽게 찾았네. 지금 안 계셔요. 예. 지금 안 계세요? 예, 덜판에 일하러 나가셨어요. 아, 덜판에 일하십니다. 김종구 씨 맞습니까? 김종구 씨요! 정기인데 정기에 김종기인데 개소리 때문에 안 들려요. 뭐라고요? 김종기. 예, 예. 김종기 씨라고요? 예, 예. 김종기 씨를 믿어. 혹시 그럼 김종구 씨 여기 계신다고 들을 것 모르겠는데. 같거든요? 아, 김종구는 동생인데 아운데요. 아운데 대구 있는데. 아... 동생분이시고 아, 대구에 계신다고요? 아, 대구 있어. 아, 형님 되세요? 예. 아, 그러면 제가 왔냐면요. 혹시 기상통보가 김동환 씨 아십니까? 동환 우리 한동네 사람인데 뭐. 그래요? 한동네 사람. 아, 아 김동환 씨 여기 계신데 인사 한 말씀 하세요. 동환 씨 여기. 말수관이 오랜만이네. 예. 손 한번 흔들어 드리세요. 안 했는가? 예, 저분네들은 다들 지켜보고 계셨네요. 정기네. 예. 아, 이제 기억나네. 정기네. 그래, 네. 기억나세요. 그럼 정기 씨는 그럼 대구에 계시고요. 아, 대구. 예. 아, 알겠습니다. 이게 정정하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요, 김동환 씨. 어쩔 수 없습니다. 대구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그러네. 아, 조용히 해! 주적팀은 김종구 씨가 대구에서 17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퇴직 후 패션 가게, 전자제품상, 철학관 등을 운영했고 현재 대구시 동인동에 살고 있음을 알아낼 수 있었다. 곡절을 많이 겪으셨네요. 지금 현재 공무원을 하시다가 그렇지. 아마 사업도 좀 하시고 철학관을 하셨다는. 태민을 사랑하실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왜 왔냐면요. 저 기상통보관 김동환 씨 잘 아십니까? 아, 예, 잘 알지요. 아버님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아버님도 말씀 많이 드셨죠? 부인이시고 따님이신가 봐요. 맨날 텔레비 나오마. 볼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십니까? 좀 만나봐요. 지금 아이고 참 오늘 예, 저 손녀 놀러 와가지고 수성 모세요 지금. 수성 모세요? 아, 네, 놀러 가서 그게 놀이터가 있거든요. 예, 참 좋아요. 아, 한 발 늦었네요. 김동환 씨 그럼요. 다른 데 가기 전에 빨리 그럼 수성 모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김동환 씨, 전 지금 수성 모세 와 있는데요. 할아버님이 되셨어요. 수성 모세 미친이 멋진 네온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멋진 모세 네온 그분이시니까 그리고 밤하늘에 이 많은 별들. 별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봐서 내일 날씨는 무척 흐리겠습니다. 아, 문제가 아니죠. 지금 빨리 그럼 김종구 씨를 찾아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많은 연인들. 안녕하세요. 아, 아유, 남자도 없이 여자들끼리 너무 쓸쓸하시겠어요. 할아버님, 아이들 데리고 나오신 분이 계시네요. 김종구 님 아니십니까? 네? 아닙니다. 아니세요. 아유, 나는 거기 사랑하실 거야. 어머, 아시네. 저기 기상통보관 김동환 선생님 아세요? 예, 압니다. 아, 잘 아세요. 어, 할아버님 아니시네. 나는 힘을 뭐 할아버님한테 막 청각이네요. 너무 젊으신데 내가 실수를 했네. 저기 할아버님 저쪽 분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네. 김종구 선생님 계십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어, 찾았습니다. 저기 계시네요.
목소리는 그때 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아,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을 만한 분이에요. 그럼 지금 대구에서 고향 근처에서 말하자면 여생을 이렇게 보내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러네요. 그 안에 여러 또 직업을 거치시는 사회활동도 하셨고 그런데 왜 그렇게 글쎄 말이에요. 이게 저 소식을 끊고 사셨을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그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고향을 떠나와가지고 지금까지 타향살이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사이에 그 선배하고 같이 살던 그 마을에서 또 우리 집은 그 가까운 이웃으로 이사를 또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내가 어쩌다 고향을 가도 그 마을은 가지를 않고 지금 있는 마을로만 가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연락이 더 잘 안 된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두 분만의 그 만남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오셨을 것 같아요. 이러십시오. 자, 아마 대구에서 오셨겠죠. 아이고 그 참 산 넘고 물 건너서도 한참 예전 세월에 만났던 형 같은 친구 종구 형님 정말 어떤 분인지 저희도 아주 궁금해집니다. 대구에서 오셨으면 이쪽으로 들어오실 거예요. 한번 그래요. 불러보십시오. 종구 형. 오셨습니까? 아이고. 자, 우리 옛날에 인사 한번 하는 니구두 내구두. 우리 옛날 인사법이거든. 이거 무슨 말인가? 알지. How do you do? 맞아. 아이고. 아이고, 옛날에 나보다 젊었었는데 나보다 이 형 더 커졌네. 살도 주고. 그래. 돈은 많이 벌었나 봐. 그럼 그동안 뭐 조금 전에 보니까 뭐 경찰관도 하고 그랬다는데. 내가 자네 기억이 날랑은 모르겠네. 그 농림중학교 졸업하고 경고를 가가지고 아버님 별세해가지고 두 살도 채 못 다니고 내가 김초고등학교 다시 갔지. 그 후에 내가 자네를 못 만났는데 3주. 그래 뭐 그래 됐네. 아니 그런데 물론 내가 저 사과를 먼저 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형을 뭐 찾아야 되는데 그동안 내 나름대로 뭐 변명하려면 변명거리도 있겠지만 사실 내가 무심한 것 같아. 대단히 미안하고. 그런데 형은 나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었잖아. 내 텔레비에 늘 나오고 하는데. 나는 지금 동생 자네를 TV 화면에서 여러 번 지켜봤지. 지켜봤으나 참 내가 나중에 내 소개를 하겠지만은 그간에 여러 가지 가정 사정 관계를 인해갖고 내가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았다고. 그러면 난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그때 우리 중학교 다닐 때 그 저 초등학교 다니면서 조카 일에 얻고 늘 숙제하러 오고 하는 그 채숙자라고 있었잖아. 그때 그 상당히 형을 따리고 이랬는데 그 숙자를 가르치다가 우연히 정이 들어버렸어. 그리고 나중에 결혼을 하고 말았는데 부끄럽다. 그렇구나. 그럼 어린애는 지금 미치야? 그래. 자네가 그게 궁금할기라. 나는 일남 2녀다. 우리 나이에 산하 제한을 안 했어도 딱 멋있네 하나 놓고 딸 둘밖에 못 나는 거야. 나보다 성적이 좋아. 나는 일남 4녀야. 잠깐 내가 그 아들, 딸들을 소개를 하면 자네가 놀랄 거야. 큰 놈은, 장남은 경대 박사과정을 마치고 지금 국가공무원으로서 연구원 직에서 종사하고 있네. 그것도 설하에 멋있네 똑똑한 놈 둘 나왔어. 아이고 축하네. 좋네. 자네는 그럼 어떻게 되냐. 나는 지금 딸 위로 딸을 낳았어요. 그 아들집이 내가 외동이잖아. 외동이고 종가의 종손인데 외동이니까 우리 할머님 할아버지께서 손을 빨리 보겠다 해가지고 장가를 일찍 보냈거든. 그래서 내가 23살에 결혼을 했어요. 모르고 내가 축하도 보내드리고 미안하다. 23살에 결혼해가지고 그런 이제 손자를 봐야 되는데 첫 딸을 놓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딸을 낳지. 이래 돼서 이제 끝에 아들 하나. 알부전에? 그렇지. 끝에 아들 하나 낳았는데 지금 딸 넷은 가고 이제 그 아들 하나는 아직 결혼하고 그때 나한테 꼭 연락해. 그래. 꼭 이제 앞으로 우리 저 연락을 서로 취하도록 하고 자주 만나야지. 형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스승이기도 한 분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계신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증 가지고 계세요? 예예예. 예, 예.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나이를 잘. 아, 난 사실은 형이 나보다 얼마가 더 많은지를 내 정확히 모르거든. 예. 네. 한번 보세요. 주민등록증. 이게 35년도. 35년이시죠? 예. 33년. 2년 선배도 맞으시네요. 예, 2년 선배님 맞으세요. 네, 그럼 두 살이시군요. 네. 예. 아 이거 뭐 괜히 제가 경찰관도. 아 근데 경찰 공무원을 하시다가. 예. 어떻게 운명 지금 30. 몇 년생이시라고 그랬어요? 35년. 35년생이면 무슨 띠지요? 35년생요? 예. 띠가? 예. 자, 무슨 띠겠나? 돼지띠가. 어, 맞아, 돼지띠. 네. 참 나오시네. 올해 신수가 나는 그걸 내가 돈을 벌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예. 제 알겠습니다. 인생 때문에 공부한 겁니다. 예. 지금 김동완 씨의 이렇게 인상이 예. 만년이 좋아 보이세요? 잘생겼죠. 아, 예. 초복은 예. 없지만 예. 중복과 말복 있고 예. 재물을 모아라 하는 그런 참 관상을 예. 볼 때 예. 일복구비가 잘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왜 여쭤봤느냐 하면은 예. 어렸을 적에 그렇게 예. 이제 은혜를 입은 어떤 예. 분으로 기억이 예. 되어 계시기 때문에 예. 이제부터는 이제 이분께서 이쪽으로 예. 베푸는 예. 그런 역할을 하셔도 유감이 없어 보일 듯 싶어서 여쭤봤는데 역시 예.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예. 거의 뭐 50년 세월이라고 해도 예.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 세월 끝에 두 분 이렇게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드려야 할지는 모르지만 손주들을 이렇게 쭉 두신 예.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셨습니다. 예. 그 두 분이 손을 잡으셨는데요. 제가, 네. 네, 제가 아까 기억에 예. 남는 건 참 두 분만의 특별한 그런 인사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네 구두 네 구두. 어떻게 다시 한 번만. 네 구두 네 구두. 아 그건 또 어떤 그건 이제 우리가 이상하죠. 처음에 영어 네. 배울 때 네. 인사할 때 네. How do you do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네. 부부가 둘이니까 네 구두 네 구두. 잘했다. 그걸로 끝내죠.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예. 만났다. 니구도 내구도. 니구도 내구도. 아, 축하합니다. 이제 두 분만의 네. 시간을 가지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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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아, 그러셨군요. 여기서 공개할 수 없는 일신상에 좀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네. 세상살이가 평탄치 않으셨고 또 그런 모습으로 저쪽 편을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편편치를 않으셨던가 봐요. 근데 오늘 만나서 얘기가 뭐 정말 최고였거든 네. 몇 고일만큼이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도 그 두 분의 모습을 보니까 네. 평상시에 가슴 속에 서로의 모습을 묻어두고 있었기 때문에 네. 막상 만났을 때는 그 울컥 치미는 그런 정이 아주 새록새록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나오신 분들에게도 저희들 나름으로 준비한 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나 스포르티바에서 오늘 소중한 만남을 가지신 분께 오디오 네. 한 세트를 드리고요. 예. 또 가파치에서도 오디오 한 세트를 만남을 가지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예. 덕분에 네. 오늘 아주 뜻깊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TV는 사랑을 싣고 내주에도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